자, 레인보우님, 경증치매 진단비보다 재가급여 가입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매월 50만원씩 생활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65세 전에는 21가지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23가지로 두 가지가 더 올라갔어요. 노인성 질환이 23가지로 늘어났다. 많이 걸리는 루게리 아니면 다발성 경화증이 21가지 플러스 2가지, 23가지가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 일단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내가 치매가 아니더라도 상해나 질병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이 상담 부분 우리 건강보험 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 등급 받는 다음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7가지 행위를 매월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매월 50만원씩 9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급여 치매 0.5점도 나오나요? 체경도 0.5점이며 치매 5등급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